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어,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이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뭐 이렇게 알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일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 나의 매임 나의 가침이라는 이 말이 13 14 17절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지금 이 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뭔가 빌립복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복 교회가 지금 직면한 어떤 어려움이 도대체 뭘까? 한번 이 빌립보서 자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뭐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감옥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을 잃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이 교회가 자기 스스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대적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흔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지?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수무책이고 내가 뭘 하면 좋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이래서 막 포기하고 싶고 위기 대처 능력도 약해지고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빌립복 교회가 놓여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러다 보면 나오는 게그잘안 되면 내가 내 스스로가 잘안 되면 나오는 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누구 탓 때문에 왜 하필 이때에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냥 두실 게 맞는가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이러면서 시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아, 오늘 어떻게 하든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조금 더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빌립보서를 이 감옥에서도 쓰게 됐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마음속에 있지 않고 자기가 설교를 할 때거나 어떤 편지를 보낼 때거나 뭐 무슨 말을 할때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 면은 자기는 담의 색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변화된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을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고 한 구절을 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장 12절입니다. 한번 거기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인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요두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왜냐 요게 담에색 사건 때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거냐? 바울은 이 담의 색으로 다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담의 색으로 다가스커스라고 하는 이으 다마스커스라고 달려갔 담의 색으로 다마스커스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담의 색으로 다하죠이으려고하려가노으라고하 그런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떨 때이 표현과 이런 행동을 했느냐?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열심히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 이 달려가고 있다가 담에색그길 위에서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오히려 바울이 예수를 만나 예수께 잡혀버리게 됐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되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께 확 잡혀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잡으러 가다가 잡혔다. 요 단어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빌립보교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잡으러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달려가던 거이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잡으러 갔던 행동이 뭐냐면, 다내 열심입니다. 내 열심. 내가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서 성취를 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 갖고 뭔가 이루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신앙심 좋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열심 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명예롭게 아주 칭송해 주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다내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떤 단어가 표현하고 있느냐? 기독교인들 잡아서 가두면은 잡아서 가두면은 요게 유대교인들한테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내 열심에서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러 가다가 내가 예수님께 확 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가게 됐어요.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끌려가고 성령이 일로 끌어가면 일로 끌어가고 끌려가고 그래서 바울이 많은 선교 사역을 사도행전에 보면 한것 같지만은 실제로 바울을 끌어간 것은 바울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서 여기저기 끌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변화 단게 뭐냐면은 내 열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정적으로 자신이 나를 붙잡고 끌어가는데 바울이 열심히 한건 뭐냐? 일 열심히 했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복음 사역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오늘 중요하게 바울이 정말로 내가 잡으려고 애썼던 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잡힌 바된 다음부터는 내가... 참여하는 자로다가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 열정을 갖고 내가 내 자신의 열심으로 하던 게 바뀌어서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뭐가 다 아이, 그게 그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내가 열심 안 냅니까 맞아요 열심 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주도권이 달라졌어요 내가 열심을 낼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간혹 가다가 멈춰 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멈춰 설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것처럼 멈춰 설 때가 있고 사막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막을 지날 때는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막 자기의 그런 자아 도치와 자기의 열심이 빠져갖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자기가 무슨 순례자가 된 것처럼 막 내가 이 사막을 횡단하겠다 하고 갑니다. 그러나 사막에 두 시간만 걸어보세요. 이 배낭도 먹고 막거워서다 집어던지고 물통 하나만 남겨둡니다. 물통 하나 짊어지 물통 하나 들고선 이제 가다 보면은 두세 시간 더 가면은 물통에 물도 떨어졌어요.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벌러덩 누워서 나는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이래요. 이게 뭐냐?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처음에는 뭔가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처음에는 막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 보면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여기에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다다다 다다 내려놓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잡힌 바 되어서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내가 불림을 받아 갖고 내이 사업도 했고, 내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여기로 갔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가 있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난 부르심에 뭐가 있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뭐예요? 다내 열심인 거예요, 내 열심.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속에서 별군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막을 지나든 아무리 수중을 지나가던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자동차에 내가 참여해서 타고 있다면은. 그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지금 끌어가고 있고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자동차에 여전히 있고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길에 나는 여전히 참여해서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먼저 내 열심으로 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달려가다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웜시비를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니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너희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확신을 가지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달려가다 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는 열심으로 달려갔어요.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다뭔 말을 하는 거냐? 바울의 옛날 모습. 다내 열심에서 했다. 내 열심에서, 내 열정에서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앞에 말한 달려가다라는 3장 12절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이 말, 이말 열심을 하고 있는 게 생애에 있어서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기 전이나 된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오늘 그전에는 이 바울이 예수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막 다름질을 했어요. 막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게 바로 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가 내 손을 잡고 나를 갖다가 참여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 갈 것인가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오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어려움에 딱 닥쳐보면 알아요. 그때 내가 참여하는 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어려움에 있더라도, 내가 이 상황에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끌어가시고, 나를 갖다가 붙잡고, 나를 갖다가 잡아채서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가 나를 잡아 끌어가고, 나를 채가고 있는 그 속에, 나는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내가 부유한 곳에 있거나, 좋은 직장을 갖고 있거나, 나쁜 직장이라고는 하 열악한 환경의 직장에 있거나, 나는 참여하는 자로 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나를 끌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나를 끌어가시면서 뭘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의 에너지가 다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멈춰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달리시는 길에 내가 참여자로 있게 되어지면요. 내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그냥 여전히 끌어가실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러면 나를 끌어가시는데, 왜 사막을 지나가게 만들지? 왜 감옥에 나를 갖다가 멈춰 세우지? 오늘 이거는 내 열심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참여하는 자로도 함께 있다면은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메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곳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지금 내 열심만 갖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신앙심이 좋다는 걸 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께 나는 참여하는 자다 내가 멈춰서 있을 때도 참여하는 자요 내가 갈려 갈 때도 참여하는 자요 일을 할 때도 참여하는 자요 나는 무슨 것 속에 예수님은 다 여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는 자로 나는 예수와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살기로 바울은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3장 13, 14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 뒤에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것은 다 자신의 열심이야 자신의 열심을 갖고 살았던 거야. 유대교의 인정, 유대인들의 인정. 그걸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 이거를 위해서 내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줄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확 낚아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표대, 오늘 상이라고 돼 있고 앞에는 표대, 뒤에는 상. 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를 왜 여기에 불렀고, 나를 확 잡아채서 여기에 두었지. 나는 그것에 걸맞는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잡힌 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오대양 육대주를 돌아다니면서 바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반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나는 그때도 참여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을 때도 나는 여기도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현실이고 투옥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 붙잡고 이 사막 한 가운데 감옥의 이 조그만 골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 예수님 나를 붙잡고 지금 다름질하고 계시다. 이 감옥 안에서 나와 함께 다름질하고 계시다. 이거를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분리퍼서할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장 십사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더욱이라는 말은 비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담대함이 생겨서 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진보 있게 선포하게 된그 동력이 뭐냐? 바로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계속 겁내하고 있었을 텐데 형제 중에 여러 명이 내가 갇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바울이 못하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더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욱이라는 말은 이전에보다도 훨씬 더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바울은 비록 이 감옥에 갇혀 매인바 되었지만 오늘 자기가 이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쨌든 나는 쓰임받는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새롭게 힘으 얻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미 자기처럼 이미 하나님께 그는 주도적인 일을 맡겼고. 이 빌립복 교회 역시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참여하는자가 되어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다고 멈춰 섰다라고 이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는 참여하면은 너를 참여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참여시킨 데는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지 이유 없는데 참여시켰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를 참여시킨 그 하나님과 주 예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네가 참여한 자로서 살아 가라. 여러분 감독이 정말로 저 후보 선수밖에 안 돼요. 후보에서 물준 전자밖에 들고 가지 않을 그 사람을 갑자기 주전으로다가 올렸어요. 그리고는 중요할 때 주전에 한 멤버를 교체시켜서 투입시켰어요. 그런데 투입받은 선수가, 어, 감독, 난 못할 것 같은데 왜 나를 집어넣었어요? 어, 저는 못 뛰어요. 저는 못 달릴 것 같아요. 이러는 선수 단한 명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야, 나를 참여시켰다니. 나를 참여시켰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위급한 순간에 나라는 자를 후보밖에 안될 자를 나를 갖다가 시켰어.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시킨 자를 위해서요. 그한 타임이 됐던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자를 위해 참여하는 자로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모두는 이미 주 예수의 부르심과 낙거챔의 낙김을 당해서 우리는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복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리더십 한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못한다.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안 된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면서 1장 5절과 1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아니라 주 예수께 붙잡힌 바되었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됐다는 말을 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너희는 참여하는 자이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너희는 참여하는 자로서 갈 것이다. 멈추지 않는 여러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1장 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하라고가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열심으로 뭘 하다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빌립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리더십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있는 자이다. 나를 참여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더십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참여시켰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자. 그러면 나는 이럴 때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돕는 일을 하자. 그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돕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변해가는 모습으로다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고. 빌립법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 이요 그래서 절대 바울은요 이빌립법교회를향해서 너희는 나를 돕는 자야 협력하는 자야 그냥 협력을 잘하면 돼 우리는 그저 선교사님 파송해놓고 선교사님이 일하고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이런 교육자가 하고 나는 그저 협력 잘해주고 도와주고 돕는 일 조력자로서 잘해주면 돼 주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이 목숨을 걸고 저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속에 오늘 그들만이 그곳에 그곳에 선교지고 그곳에 선교사입니까? 내 가정이 선교지예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게이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육자가 하는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한 직원으로서 일하는 몸부림치며 싸우며 일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켰다면, 내가 참여한 자라면은 내가 볼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요,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있는 데가 선교지고, 우리가 선교사이고, 우리가 사역자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모든 그 환경들이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내가 있는 자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 바울이 3장 12절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여자로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그 속에서 달려가는 자로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면은 우리가 안 됩니다.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비움과 채움의 원리입니다. 한번 2장 7절 8절 볼까요? 여러분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저희 청소년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때 나를 비우면은 내가 빈 그릇이 되면은 빈 그릇인 나에게 하나님이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라고 이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우라는 것을 잘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막 비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막좀 청소년기에 이렇게 반항기질이 있잖아요. 막 반항기질이니까. 그럼 어떻게까지 기도하는 게 비워지는 걸까? 근데 안 비워지는 거예요. 그럼안 비워지면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단칸방에서 사는가? 뭐가 채워지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비워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라고 말하는데, 진짜 주님은, 오늘 이 바울은 나를 비우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비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는 동안에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비운다는 게 뭔지를 명확 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2장 7절 8절 다시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한 단어가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종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복종하는 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2장 7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은 예수님의 복종으로 그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채워진 게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을 그다음에 내일 우리 성탄절 때 하겠습니다. 낮아진 예수님을 높여 주셨어요. 이렇게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우면은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다시 높아지려고요. 다시 높아져서 다시 하늘로 가려고요. 아니 그러면 내려오지 않으시면 됐지. 왜 복종하며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워 내가 복종한 이유는 예수님이 복종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종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움의 진짜 중요한 채움은 뭐냐? 예수님 자신에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성취되는 게 채워짐이에요.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어디론가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를 비워야 됩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그곳에 참여시킨 그 뜻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삶이에요. 그때 나에게 막 복이 주어지고 나에게 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게 순종을 할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오묘한 뜻이 내가 복종한 비워짐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 참여하는 자들의 머릿속에 가져야 될 채움이에요 나의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움이에요 나를 위한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채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7절에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바울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야, 얼마나 바울이 신앙적인 사람이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대답은 없다예요. 근데 바울은 이 정도로 했다니, 와,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살았던 신앙의 삶에 자신이 있고 정말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게 이게 확실히 있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이라는 거는 어떤 틀이에요? 틀, 붕어빵 틀.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한테도 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한테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한번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볼까요? 참고로 고린도 전서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붕어빵 틀과 같은 삶의 틀에 들어가서 그대로 찍혀서 와서." 나를 보면은 어, 붕어빵이네. 어, 예수님 빵이네. 이걸 딱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틀에 그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딱 지켜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 바울의 모습이 보이네. 이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딱 지켜갔는데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보이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의 틀을 갖고 자기를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틀에 니네가 찍혀 나와서 딱 찍혀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 그 삶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 모범이 무엇입니까? 빌립복 교인이 그래서 따라야 될 모범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고 그는 철저하게 비움의 삶을 살았어요 뭐? 복종하는 삶 그리고 그 비우는 복종의 삶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이 채워졌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체험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데 내가 복음에 갇히면은 나는 복음에 계속 전해지는 참여하는 자로 나는 감옥에 갇혀 있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 예수가 나를 참여시킨 것에 나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오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채워진다면 나는 그것에 복종하며 나는 비우는 이 속에 있겠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는 리더십을 잃은 리더십을 너희는 저 멀리 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도 참여하는 자라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상황에 참여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이유를 잘 알아 너희들이 비우고 거기에 복종하여 그 상황에서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부름을 받아 참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로와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참여한 자입니다. 왜 나를 참여시켰는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 복종하는 비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는 최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